다니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끌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그 이 시편 강의를 부탁을 받고 어떻게 부탁을 받고 이해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강의를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또 반면에 또 아, 또 시편을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또 시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서 기쁘게 또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양감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또 오늘 이렇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시편을 제가 내 마음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옛날에 시편 공부를 할 때에도 한번 이렇게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부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신부님께서 수현님이 뭘 공부합니까? 해서 시편을 합니다 하니까 시편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 그 왜 시편을 공부하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시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는 이게 딱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성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수녀들도 매 성물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물도를 바치는 우리 수녀님들도 한 번씩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성물도를 바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무슨 이 시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시편이 어렵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도요 시편을 뭐 다른 모세오경이나 뭐 신약성경이나 이런 거는 1학년, 2학년 때부터 가르치지만 시편은 부제반에 들어가야 가르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시편이 특별한 그 신학의 모든 것을 좀 종합을 하고 우리가 성경이 기본적으로 그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해야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도 맞는데 근데 정말 어렵기만 한 건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노래라고 하면 내 마음의 노래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의 노래니까 내가 어려워할 게 없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정말 시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처럼 누가 어떻게 했고 읽으면 재미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편이야말로 자기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어떤 그 감정을 다수되는 내놓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단순히 내 감정만 내놓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또 일반 시하고 또 달라서 여기에 혼자 내 인간적인 어떤 감정 표현 내 마음의 표현만이 아니라 이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하느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 마음과 하느님의 응답의 노래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노래 이렇게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시편이 내 마음의 노래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한 편의 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고르는 데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시를 들고 같이 나누어야 정말 이 시편이 내 마음의 노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시편하면 사실 시편 1편은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1편인 만큼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1편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또 있다가 또 요새는 또 사순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순시기이고 또 시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도 주님 저를 구해주소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의 그 3분의 1 이상이 고통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유형으로 말하면 탄원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뭐 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고통의 바다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 물론 힘들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편도 내 마음을 노래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노래하는 시편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시편 안에 보면 감사 시편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 시편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감사 시편은 많지 않을까? 또 이런 또 혼자 그 의문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아주 도움이 필요하고 절박하고 이럴 때는 애쓰러게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막상 잘 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이 시편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도 뭔가 어떤 절박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큰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뭐 이러면 어머니 건강 좋게 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어느 순간 좋아지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는 시편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절절하게 애통이 하는 표현들이 들어있는데 감사는 이렇게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제가 3편의 시편을 오늘 2시간인데 사실은 이래저래 쉬는 시간 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2시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내 마음의 노래를 마음껏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떤 시편이 가장 제가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하고 이게 아니니까 그죠?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뭐 시편을 딱딱 종류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한번 하고 말 거라면 진짜 그럼 우리한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뭔가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그런 시편이 있을까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모두 좋아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시편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예. 그 시편이 바로 제가 뽑기로 23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시편 23편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가장 많이 이 시편을 대하게 됩니까? 장례미사 때, 그죠? 예. 장례미사 때 늘 이 시편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이 혹시 죽음하고 연관된 시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 그냥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건가?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은 바로 삶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삶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일상의 그런 삶, 일상의 삶에서 가장 그 단순하게 뭐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어떤 엄청난 신비 체험을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믿음, 우리가 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정말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 시편을 그 제목을 그
믿음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떠오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이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 삶의 기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이거 믿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신자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그 왜 우리는 그 이 마귀들도 못 쫓아내고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뭘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너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우리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지요. 그거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집은 신자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불교에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고 그러는데도 이게 뭐 불교하고 또 천주교하고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잘 지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성당을 주일대에서 성당을 갔다 오면 저희 오빠가 해주는 칭찬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성당 갔다 오면 한 시간 참 착한 동생이야. 이게 제가 좀 이렇게 다 커서도 그걸 자주 떠올리는데 제가 성당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오빠한테 나쁜 동생 되겠다는 말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오빠하고 못 지냈다는데 나도 이제 잘 지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오빠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기도를 하고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사를 마치고 성당에 갔다 오면 오빠가 나는 성당 갔다 오면 한 시간 참 착하다 그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는 우리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근데 변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기도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삶의 질을 바꾸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은 그죠? 인생은 늘 바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꿔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들도. 근데 저는 우리 신자라면 믿음만 있으면 인생은 다 바뀝니다. 믿음만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2016년 작년도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이라니까 박상명 선수가 14대 10에서 자기가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다 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에서 14대 15로 해서 역전승을 하잖아요. 그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 그거는 믿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믿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으면서 하느님 믿으면서 나는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삶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용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자기 자신의 믿음 위에서 해냈던 거거든요. 우리도 뭘 이 믿음이 허지부지하기 때문에 뭘 못하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많이 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은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체험하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 말 누가 했습니까? 우리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 그 실제로 우리 꿀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 잡은 난 거 보고 믿겠다. 체험을 하면 믿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토마야 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그랬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리고 성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여인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 그거. 이것도 좋은 그 은총입니다. 그렇지만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으면 이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을 잠깐 보십시오. 성모님을 보면 엘리사벳이 그러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복된 여인이십니다. 행복하십니다. 믿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거, 말씀 이루어지신다는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한 여인이고 예수님도 토마사도에게 했던 말 보고야 믿느냐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기도하면서도 아 이거 이루어주시면요 제가 또 믿을게요. 그러면 안 보여주시면 안 믿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건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선물로 나로 나 저러하게끔 이 세상에 주셨고 하는 이런 믿음 위에 그리고 왜 보통 우리가 그 감사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이렇게 흰 머리가 생기고 하니까 옛날에는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그. 때가 되어 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몸이 아프면 쉽게 하는 게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몸이 망가지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아집니다. 그러면 더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 안 달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막 그 울면서 제가 참 뭐 이렇게 말주변도 별로 없고 뭐 그렇지만은 또 조금 제가 수녀원에 와서 받은 혜택이라면 공부를 좀 해서 이거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좀 받은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목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목을 수술을 받아야 됐고 그리고 또 제가 그래도 책보는 좀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책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어떻게 울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목이 아파서 강의도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책도 못 보고 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더 고통스럽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 정말 이걸 볼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미 주셨는데 이미 이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 이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이렇게
이 시간 그래도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 기도에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치유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아픈 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찾게 된 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 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분야, 우리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까지 옮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가, 좋을 때만 믿는가, 아니면 어려우면 또 원망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23편을 보면서 23편이 정말 우리가 아까 읽으셨지요. 읽으시면서 분위기가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도 만족스럽고 든든하고 평화로워서만 믿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3편에는 어떤 믿음들이 발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4편은 이제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데 그 20편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그 목자와 양이라는 그 두 그 목자의 역할이라든지 양의 습성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알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이분이 필립 킬러라는 분,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본인이 직접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양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아주 잘 길렀고 그리고 이제 그 풀밭과 관련된 토양학에 대해서도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개신교 사역자가 돼서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이 양과 목자에 대한 깊이 있게 잘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10편 주에서 있을 때는 이 책을 보지 못했는데 그 후에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어떤 상상에 의해서 주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체험했던 것을 하느님과 자기의 관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놨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0편 23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23편을 내 노래로 부르려고 하면 동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23편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 어떤 한 사람이 지었던 10편인데 참 아름답네 하고 끝나면 이 10편은 내 성경이 아닙니다. 내 노래가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고 내 고백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동일화하려고 하면은 시인도 여기서 시인도 자기가 이 23편 안에 보면 자기가 양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양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그 내용상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시인이 목자 앞에 서 있는 양이라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시편을 기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내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게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시편이 나의 성경, 나의 기도,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나 지금 마리아, 나 엘리사벳, 나 요한이가 아니라 나 양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면 나는 양이다. 그러면 주님은 목자다라는 거 지금 그 앞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서 하느님을 생각하시면 이 시편이 다르게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양이 되었으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존재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온전히 목자를 신뢰하는 그런 양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편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3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그 저로서는 강의 목표가 되겠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 기도를 바치면 이거를 이렇게 정형화 시키면 안 좋지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게 느낌이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착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 보이지 않잖아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착한 목자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착한 목자가 양을 온 마음과 노리를 다 동원해서 돌봐주는 그 모습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게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의 모습, 전적으로 목자한테 의존하는 양의 모습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나 어떻게 그분께 의탁하는가, 완전히 의존한 이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될 때 삶의 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어떤 시편인가? 시편이라는 것도 문학 세계 안에서 볼 때 하나의 유형 장르이죠. 시장 장르입니다. 근데 이 시 안에서도 또 어떤 그 양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통을 타분하고 있는지 또는 감사드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신뢰를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읽으면서 아마 모두가 비슷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평온하다, 든든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거 이게 신뢰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 시편에도 읽으셨듯이 뭐 파랑 풀밭이 나오고 물가가 나오고 뭐 좋을 것 같지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어둠과 재앙과 원수와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앞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편안할 수가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온전히 양이 목자에게 의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존할 때,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뢰 시편은 하느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하느님이 드러내는 그 권능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3편이 있고요, 뭐 16편도 있고 131편, 62편 이런 시편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마음이 뭐 내 요새 이런 거 하는 게 있잖아. 이런 시편들이 대부분 신뢰 시편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 시편은 어떻게 굉장히 시편이 짧지요. 굉장히 짧다라고 하기는 못하고 가장 짧은 117편은 두 절이고요. 그다음에 119편은 가장 길죠. 176절이라는 굉장히 긴 시편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대체로 짧은 시편에 속하는데 이 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면 이 시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 우리가 그 4절까지를 보면 완전히 양과 동고동락하는 그 목자 돌보고 있는 목자로서의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 5절, 6절에 넘어가면은 아주 풍성하게 잔이 넘친다 했잖아요. 향유도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인자하신 것 주인이신 주님의 모습 돌봐주시고 베풀어주는 주님의 모습 이 하느님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느님 우리한테 어떻게 돌봐주시고 베풀어주시는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아까 동의라 그거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금 어려운 그 학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수미 상관이라고 하는 제가 이때까지 막고 서 있었는데요. 그죠? 안 보였죠? 이게 수미 앞에 왕 제일 처음 머리와 꼬리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일찍이 주님은 나의 목자 하면서 주님 제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난 이 시편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만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시를 보면 이거 도대체 누가 지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요. 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 해설도 좀 달라지고 그죠? 더 공감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 시는 우리가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아삽인지 헤만인지 모세인지 솔로몬인지 다윗인지. 그러나 이 어쨌든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도 잘 알고 그러면서 하느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친밀이라는 말. 제가 그 처음에 이 시편을 내 마음의 노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노래, 내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의 노래라는 겁니다. 시편은. 그냥 우리 다른 노래도 일반적인 유행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은 내 마음의 노래일 때도 어떤 나라고 하면은 하느님과 친밀한 나, 하느님과 동행하는 나, 하느님과 교제하는 나, 그 나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토로하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함께 표현해 주는 것이 내 마음의 노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양과 목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다윗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편의 제목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다윗 이렇게 나오죠. 그 제목이 학자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학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일단 다윗을 이것이 표제로서 뭐 시인을 내주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양과 목자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렇지만 뭐 인정받는 모르겠어요. 아버지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누굽니까? 사무엘이 그 왕을 찾을 거라고 할 때 아버지는 다윗을 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만큼 아버지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은이나 치고 있으라 이랬는데 사무엘은 아니라고 이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다윗은 충분히 이런 양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고 또 목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노래니까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정말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다윗을 이 시편의 저자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신비 체험의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깊은 학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시편은 제가 처음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구약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편 구절을 보면서도 잘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삶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느님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단어들은 시하면 보통 은유와 상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또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풍요롭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점이나 어떤 도서실에 가보면요 23편만큼 많이 연구한 논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노래 23편을 가지고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만큼 이 시가 사랑받는 시. 인간의 언어로 뭐 그 표현된 아름다운 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요. 근데 어떤 뭐 수려한 언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가장 평범한 우리 일상이에요. 목자, 풀과 물과 막대, 지팡이, 상, 향유, 술잔, 집,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상황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런 거죠. 이 안에는 어둠도 있고 재앙도 있고 원수도 있다는 거. 그럼에도 신뢰하는 이런 모양들입니다. 그러면 시편 이제 그 구슬을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목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많이 불러보는데 이런 것 같다 하시는 마음이 있죠. 이거는 깊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한번 지금 한번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한번 불러보십니다. 시작. 나의 목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불러놓고 나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양이라면 양한테 다른 목자가 없잖아요. 지금 한 목자만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나는 전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리고 또 나는 그분의 목자는 양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돌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의 특별한 애정의 돌보심의 대상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한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자는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목자는 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어느 개신교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양들하고 목자 관계에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양치는 데 가서 어떻게 이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가 이를 좀 알고 싶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풀밭에서 소나기가 이렇게 거기에는 이렇게 소나기 확 내리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나기가 확 오니까 이 양들이고 목자들이 다 이렇게 큰 동굴 속으로 피신을 하더래요. 귀신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은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양들을 어떻게 자기 목자를 찾아가지? 또 목자는 어느 몸이 자기 양이지? 어떻게 찾아내지?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나기가 먹고 나서 한 목자가 나가면서 그냥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니까 그에 속하는 양들은 꼬쭉쭉쭉 따라가더래요. 다른 양들은 걱정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목자가 또 나가면서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니까 그에 속한 양 그것만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목사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에게는 목자는 한 사람, 한 목자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느님이 한 분뿐이지 하느님이 두 분, 세 분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두 분, 세 분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만 의지하라는 건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의지는 다 끊어버리라. 참 이렇게 수도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 참 늘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부모, 가족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저를 다 키워줬는데 부모한테 효도 못한다라는 거 굉장히 마음에 걸릴 때가 많고 또 어떨 때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볼 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참 마음에 걸릴 때가 많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쌍한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수호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참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늘 많이 그렇게 갈리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 정말 어떤 도움받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또 가족들 보면서 그럴 때 계속 마음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하느님한테 안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온전히 하느님한테 안 가. 하느님한테 온전히 매달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하느님 그냥 두시진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해줘야만 되는 걸로 생각만 하니까. 근데 실제로 정말 이제 주님, 내가 지금 이 주님을 하는데 이 온전히 여기에 당신께 온 마음을 다 바치고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저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걸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이 인간적인 어지척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행복해요. 오직 주님만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
뜻이 많다. 많죠. 너무 많죠. 하나님 말고도. 그러면 즉 절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불안합니까? 불안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큰일 나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당장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이러다 보면 불안하죠. 하느님만 못 믿어서 불안합니다. 하느님만 믿으면 안 불안한데 하느님만 못 믿어서 불안한 거죠. 예. 우리 인생 참 두려움과 불안 많죠. 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가운데서 내일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 뭔가? 돈일 수도 있죠. 예.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게 계속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집안이 원래 그 가족이 아니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금 별난 행복한 분 계셔요. 제가 신영원 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갔다가 몇 년 만에 졸업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휴가를 해서 가니까 언니 아직까지 졸업 못했나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래 가서 이제 형부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성호경을 듣고 밥을 먹으면 너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기도했니? 하느님한테 기도했나요? 당연하죠.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좀 더 주나 이러시더라고요. 형부 언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생선 한 마리 더 줄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웃기도 했는데 네,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느님만 못 믿어서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 하느님만 믿으면 안 불안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 안 믿은가 예, 우상 숭배한다고 많이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안 믿은가 하느님 믿으면서 하느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느님 저기 성당 다니고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에너지가 가가있지요. 정말 주님 안 믿는가.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먼저 하느님 나라와 의로움을 찾아라. 먼저 주님만 믿어라. 그 외의 것은 다 곁들여 주신다. 이 말을 못 믿어서 우리가 무수한 우상이 끌려다닌다는 거죠. 이 말을 못 믿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래, 그리스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이 믿음이 약한 것들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23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0편에 이제 목자와 양의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목자성의 배경에는 두 가지 체험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유목민 생활, 처음부터 유목민 생활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양과 목자의 삶에서 자기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체험, 여기에서 자기들은 이끌어주시는 주님, 자기들은 그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체험. 이게 40년입니다. 4년도 알고 40일도 아니고 40년. 그것도 좋은 길만 따라갔습니까? 광야의 40년. 이거는 그야말로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이 광야의 40년. 이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은 정말 하느님은 구원하시는 분, 야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만 믿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목마름 한국에서 목마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배반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체험 여기에 이 목자세상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그분께서는 네 발에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예.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정말 하느님이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어난다. 아버지가 수고,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는 그분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못 믿어서 뭔가 우리는 나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버려야 되고, 그죠? 피가 이상해. 자꾸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인간적인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나올 거니까 그것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의 특징을 좀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동일화시켜라고 했죠. 내가 양이라고 하는 거. 시야가 좁아서 물이 지어다닙니다. 양은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셨죠? 시야가 굉장히 좁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양이 목자가 항상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렇게 줘도 바로 걸어가는 중심을 잡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 없이는 풀밭이나 물을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목자한테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고집이 하도 세서요. 목자가 가라는 길도 안 가고 혼자고 풀 하나 간 거 그거 뜯어먹을까로 가다가 그런 풀은 어디 자리 있습니까? 난 떨어질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실족해버려 해서 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전에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농부의 딸이거든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때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시골의 소 한 마리는 집안에 가장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소를 먹이러 가는데 제가 막내니까 그 동네에 늘 이렇게 같이 소를 먹이러 가고 집집마다 한 마리씩 이렇게 소를 먹이러 가고 그러면은 항상 여기 양들도 목장을 자꾸 옮겨다녀야 되거든요. 풀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오늘은 이쪽 그 계곡에 저기 풀을 뜯기고 내일은 저기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 그때는 이유를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것도 어떤 삶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또 이게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어르신들의 지혜였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 어느 계곡에 가면 거기에는 그 계곡이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는 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황소가 암소를 크게 괴롭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리고 우리 소가 또 싸움하는데 끼어들어서 다칠까봐 불안해서 저는 소꼬피를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친구들은 보면은 소 먹이러 가면 꼬피를 아직 풀어줘요. 그러면 막 소가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끼어놀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소가 그들하고 싸울까봐 꼬피를 못 넣고 제가 항상 꼬피를 쥐고 다니면서 소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풀을 뜯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소를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너무 멋지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함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용기를 크게 냈어요. 나도 오늘은 소를 딱 풀어놓고 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계곡은 이제 그쪽 풀밭은 아버지가 좀 거기는 조심하라고 했던 거기였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논다고 이렇게 거기 갔는데 제 눈은 친구들한테, 제 마음은 친구들한테 있지가 않지요. 우리 소한테만 가까이 있는데 우리 소가 제대로 다른 소를 따라가는가, 풀을 제대로 먹는지, 길을 제대로 가는지 눈은 계속 거기 가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이미 다른 소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풀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풀이 무서운 곳이 있어요. 근데 다른 소들은 알아요. 거기 그 풀을 뜯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약간 그게 절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소는 늘 제가 몰고 다니나니까 그걸 이끌려 다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었는데 제가 그쪽에서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야 거기 가면 안 돼 하는데 다리가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낭떠러지에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막 소 스피드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소를, 우리 소를 이제 그 넘어진 소를 일으키려고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 네 발을 올리죠. 이 양이
내 발을 위해 지키더라서 계속 흔들면 내장이 뒤틀려서 죽는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소나 짐승이 이렇게 내 발을 위에 올리면 그건 죽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소는 이미 계곡에 굴러떨어져 내 발을 위에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소가 또 송아지도 갖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고. 그러면 그 또 시골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재산이더라고요. 얘기도 들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먹을 게 없고 소야 일어나라니 일어나십니까?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어도 안 돼요. 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하느님 이 손을 좀 이렇게 주십시오. 하느님 이렇게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상당한 아다르스 그런데도 하느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소가 확 일어났어요.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바위에 막 긁혀서 피가 나고 이런데요. 근데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리던 제 다리도 괜찮아졌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그래 다행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된 게 뭡니까? 아니 송아지가 죽었을까봐. 그래서 매일 송아지가 살아있기만을 그랬는데 어느 날 송아지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송아지가 태어난대 그것도 하는 그게 있대요. 딱 나왔는데 예, 그 저기 소가 어미가 송아지를 다 해가지고 나니까 바로 깜찍하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하고 틀려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몇 달 동안에 그 고통이 다 씻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제 옷을 그 송아지한테 다 입혔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게 양 이것도 어떻게 어디까지 왔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면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 고집대로 지기를 하는 거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한 쪽으로 꼭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굉장히 겁이 많아요. 조그만 짐승이 와도 막 뛰어다니고 도망가고 그래서 임신한 양은 뛰다가 새끼를 유산하고 그러기도 한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못 돌보기 때문에 목자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님과 나, 목자와 양 이런 관계를 아까 동일화시키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면은 주님과 목자가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냐면은 만족하게 먹여준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다 풀밭에 들여서 먹여주거든요. 주님도 우리 매일 먹여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보살피고 안전하게 돌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양과 똑같이 군중심리에 우리 판단이 있을 저기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신별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사람 이렇다 하니까 그냥 우리 쏠려가는 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두렵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비틀어진 이런 습관 양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고 해도 억울할 가능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자도 착한 목자가 있고 사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착한 목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양이 정말 병들까봐 근데 양이 굶주릴까봐 배고플까봐 이런 모든 걸 다 살펴줍니다. 근데 사쿤은 어떻습니까? 뭐 기생충이 붙든지 말든지 풀밭으로 물까봐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시간 떼어주면서 봐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 이 양들은 뭐 결국은 잡혀서 나중에 도살되고 막 그런 양에 불과하지만 착한 목자가 돌보는 양은 목자가 배부르고 만족해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스스로 양이 배부르고 한 것이 목자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야, 그리스도는 착한 목자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쿤은 어떻습니까? 사쿤은 자기가 목진자 목자도 주인도 아니고 양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이 오면은 자기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양에게는 실제로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사쿤입니다.
네, 그러면 목장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 양들에게 목장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하겠죠, 그죠? 네, 헤매게 되겠지요. 네. 우리는 뭐 바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뭐, 엉망이지요. 혼란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고통도 다 겪으면 해봤고요. 그래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죠. 그냥 나 개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인도의 간디가 그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자체 우리 교리비로서 다 아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는 거짓도 뭐 정말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지 다른 걸 모시고 있으면 그거는 결국 멸망의 길, 불행의 길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자 없는 양에게 그렇게 많이 연민을 가지셨다라고 예,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아쉬운 것들을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아쉬울 것 없으십니까? 지금 아쉬울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아쉬울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도 아쉬울 것이 많은지. 그래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굶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1억을, 100억을, 1000억을, 조를 모으고도, 더 모으고, 끝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조를 모은 결과는 지금 뭡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아쉬울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못 모시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주님만 모시면 정말 아쉬울 것.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즉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예수님도 그러셨죠. 많은 말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바칠 때 다 안다 그러셔요. 다 아신다고. 간단하게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쉬울 것 없다. 주님은 믿을 때 나올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의 고백이거든요. 주님은 나의 목자 이것도 신앙 고백인데 아쉬울 것 없다. 이것도 정말 주님뿐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다른 시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매도 매초를 모아가지고 그게 내 행복이 되니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못하면 뭐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도 많고 작은 교회에 지켜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요즘 참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배우죠. 예, 우리 인생 위에 많은 것도 배우고 나라에 많은 것도 배우고 우리 그냥 배우지 않는다는 게 요즘 많이 느껴집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웁니다. 수백 개, 수억 개의 촛불을 태우고 수천 개의 태극기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가, 그죠? 예. 그 다음에 당신과 함께란 이 세상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울 것 없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몫이라는 거,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더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아까도 그랬죠. 먼저 하느님 나를 찾으면 그 다음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미지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인생을 아까 바꾼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믿으면 미시간에 사는 예수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믿는 데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완전히 투신하게 되고 인생을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쉬울 것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아쉬울 것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의 만족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예,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 육식적 그런 비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억 모은 사람이 조를 모으고 싶어하는 거 있죠. 예.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채 가지고 싶어. 이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만족은 양이 목자에게 온전히 맡길 때 가능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의 만족도 하느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가지는 다 팔고 따라와. 그러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만큼 하고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2절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6절인데 네, 한 줄 해가지고 한 시간 됐습니다. 그럼 6절은 6시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